지금의 미국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강력한 패권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국도 한국보다 작은 땅에서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합리적인 법제도, 프론티어 정신, 자유로운 사고방식의 추구, 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 수 있는 포용성 등의 국가 정체성을 바탕으로 서부로 진출하였고, 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으며 여러 개의 거대한 영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현재 반토막 나버린 한반도 한쪽에 자리 잡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급변하는 지정학적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지도가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같은 시나리오는 모두 우리나라가 합리적인 법과 제도, 또 시민들의 자유롭고 유연한 사고방식, 민주주의, 인권, 인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할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2030년 이후 한반도의 미래 영토는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북토전략TV 2030년도까지는 한반도를 둘러싼 서태평양 지역, 동북아시아 지역의 많은 부분에서 엄청난 지정학적 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중에서 한반도의 미래 지도가 될 지역과 혹은 그 주변의 한국과 우호적이게 될 수 있는 지역들을 모두 살펴봅니다. 첫 번째, 남북통일. 남북통일은 한반도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반도의 통일이 곧 다가오고 있다는 분석을 제기합니다. 최악의 남북관계의 상황이지만 중국이 남중국해와 대만과의 문제로 신경전을 앓고 있고, 또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 문제로 국력이 크게 소진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남북한의 통일은 2030년 안에는 반드시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1980년대 후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북권 국가들이 자유의 맛을 보기 시작했을 당시 한국 통일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은 한국이 유럽의 동구권 국가들처럼 동독같이 쉽게 통일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예측했습니다. 1980년대 후반 많은 동구권 주민들은 서독의 TV 프로그램과 또 미국산 시청 강물들을 비교적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었고, 심지어 부분적인 이통행의 허용이 이뤄질 정도로 어느 정도 서구권 문물을 맛볼 기회가 있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후로부터는 서유럽의 국민들과 어느 정도 자유롭게 소통이 가능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즉, 미디어 보급이 동구권에 자유롭게 이뤄졌기 때문에 독일의 통일이 어느 정도 가능했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북한은 19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아예 남한의 시청 강물을 볼 수 없었는데, 최근 그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북한 주민 약 90% 정도가 남한의 시청 강물을 보고 있고, 설령 발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부유층의 경우 미화 몇천불 이상을 상납할 경우 풀려날 수 있어 북한 평양 기득권에까지 남한 드라마들의 보급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탈북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90년대 탈북하는 사람들과 대한민국 정착 후의 사회 동화 속도가 매우 다릅니다. 그 배경으로는 최근에 탈북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미 북한에 있을 때부터 남한의 시청 강물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남한의 사회가 대략 어느 정도인지, 또 남한 사람들의 외향적인 모습, 말투, 사회문화 등을 간접 경험하였기 때문에 최근에 탈북하는 북한 주민들은 진짜 북한 주민인지 남한의 지방 사람인지 분간이 어려울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의 남북한의 상황은 80년대 동구권의 상황과 흡사하며 곧 남북한의 통일도 머지않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남북한이 통일되면 국토의 면적은 2배 이상으로 넓어지며 국민들의 숫자도 50%가량 증가합니다. 저출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입니다. 북한 곳곳에는 학교가 생기고 공공기관 등의 수요가 폭증하면서 남한의 고급 사무직 일자리 문제는 완전 해결됩니다. 건설 경기는 대화량을 기록할 것이고, 세계적인 경제 침체는 남북한의 통일로 새로운 활력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간도 통일. 남북한이 통일되면 분명히 간도읍 수병안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 말기에서부터 대한제국 시기 두만강 이북, 압록강 이북에는 조선인들이 거주해 살았던 기록이 분명 존재하며, 일제가 1905년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여 중국과 체결한 간도협약으로 간도지방이 불법적으로 청나라에 넘어갔습니다. 통일이 이루어지거나 혹은 그 이전에라도 간도의 반환 문제가 국제문제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간도에 대해서는 국제 메이저 언론에서도 서서히 인지를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반도지방, 남만주지방에 대해서 해외 언론에서는 Third Korea, 세 번째 코리아라고 언급을 하며 반도지방 문제에 대해 깊이감 있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 지정학 잡지인 The Atlantic지에서도 2013년부터 고구려와 현재 한중관계, 그리고 1909년 일본에 의해 강제할량된 간도에 대한 문제 등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미국 정치외교 전문가의 시각으로 깊이 있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애틀랜틱지에 소개된 것만으로도 이미 미국의 정치외교 분야의 이러한 문제들이 깊이 있게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반드시 간도지방 문제, 남만주지방의 문제 등에 대한 외교적 문제는 반드시 어느 순간부터 기어올라올 가능성이 높으며 1909년 일제의 불법적인 국제조약이 무효이며 간도가 대한제국을 계승한 대한민국이 반환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인정될 경우 간도지방의 흡수병합, 아니 간도 반환 문제는 분명하게 급속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앞서 중국은 외교적인 고립을 겪어야 합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국제적인 지지를 받으며 급성장해왔습니다. 많은 서방의 나라들은 중국의 경제적 성장이 일어나게 될 경우 중국 공산당 특유의 3대 정치파벌이 중국만의 특별한 민주주의 제도로서 국민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표현의 자유 등을 보장받는 선진국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2014년 홍콩에서 시작한 우산혁명의 무자비한 탄압과 서방세계와 약속한 일국양제 체제 무시 등으로 서방세계는 점점 중국과의 무역을 끊어버리기 시작했고 중국은 현재 경제적 고립을 넘어선 정치외교적 고립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산둥반도 만주의 연합체제 구축. 한반도와 간도지방의 평화체제를 위해서는 분명히 완충지대가 필요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메이지 정부 출현 이후에 소위 일본 제국의 안녕을 추구하기 위해 청나라의 간섭을 크게 받고 있던 조선을 청일전쟁을 통해 독립시켰고 류큐, 대만 등 중국과의 해안완충지대를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반도 역시 중국이라는 거대 대륙 세력과의 완충지대가 필요한데 그곳이 바로 산둥반도와 만주 일대입니다. 통일한국이 만주와 산둥반도를 흑수병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언어가 완전히 다르고 또 소득 수준이 많이 차이가 날 뿐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부분적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 때문에 만주 산둥반도의 민주주의 체제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며 주민들이 공산주의 체제의 억압에서 벗어나 민주주의의 축복을 누리는 자본주의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심각한 인권 문제가 있습니다. 조직적인 인권 유린이 신장 위구르, 티베트의 소수민족들에게 자행되고 있어 서방세계에 큰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민족인 홍콩에 선진화된 주민들에게도 포괄적인 인권 유린을 자행하여 서방세계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중공의 만행을 의화단인한 시기 서양인들에게 자행됐던 인권 유린 상황과 흡사하다고 지적합니다. 결과적으로 의화단인한 이후에 서방연합체가 결성되어 청나라 당국에 대한 압박을 하여 결과적으로 청나라의 망국으로 가는 상황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산둥반도와 만주지방은 우리 민족과 흡사한 DNA를 가지고 있는 지역인 만큼 민주주의의 지원과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와 중국 사이에 완충권역을 만들어 우호적인 나라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몽골 통일의 지원. 몽골과 내몽골을 합치게 되면 몽골 민족만 약 1000만 명가량의 나라가 됩니다. 현재 몽골은 300만 명의 부산광역시 수준의 인구에 불과하여 중국과 러시아의 외교적 눈치를 봐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몽골이 내몽골과의 통일을 이룩하고 과거 옛 바이칼호수 부근의 몽골 부족 공화국들과 통일을 이룩하게 된다면 몽골은 약 1000만 명의 민족 국가가 되어 한국과 우호적인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몽골은 물 부족 문제가 심각합니다. 상수원 다수와 주요 민물을 공급하는 하천의 대부분이 러시아나 중국의 영토 안에 있어서 몽골의 사막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몽골의 과거 옛 코토들을 되찾는 통일을 이룩하게 된다면 동북아시아의 고질적인 사막화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 번째, 러시아의 경제 위기와 사할린 캄차카 구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 러시아는 경제적인 난국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극동지방, 그 중에서도 사할린과 캄차카 등의 극동지방의 매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됩니다.
이 같은 역사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과거 알래스카의 매각뿐 아니라 사할린까지 미국에 매각하려 하였습니다. 곧 이러한 상황이 재차 도래할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이 경우 주요 구매 세력들은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한국 등 인접 국가들이 유력한 매각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최근 러시아 연해주 지방의 8개 지역에 대해서 기존의 러시아식 표기 방침 대신 중국식 표기 방침 방식으로 바꾸라는 명령이 내려진 상황으로 사실상 러시아 극동 지방에 대한 영유권 주장에 나선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일본은 사할린과 쿠릴열도의 일부 지방에 대한 매각 제의를 꾸준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마지막으로 남은 미국과 캐나다, 한국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만한 움직임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중 유력한 매각 대상 국가는 한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 러시아에게 위협적인 국가가 아니고 러시아와 전쟁을 벌인 역사가 없기 때문에 평화적인 방법으로 영토 구매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류큐와 대마도 문제. 대마도와 류큐는 현재 일본의 영토입니다. 대마도는 1945년 일제 폐망 직후 한국령으로 될 뻔했으나 급작스러운 한국전쟁 발발로 인해서 대마도 반환이 무산됐습니다. 실제 미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마도가 한국령섬으로 표기되었으나 북한의 갑작스러운 남침으로 인해 무산되었습니다. 만약 대마도가 한국령섬이었다면 제주도와 대마도가 균형이 맞추어진 모습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또 류큐 역시도 아쉬운 역사가 있습니다. 원래 류큐는 현재의 괌이나 사이판과 같이 일본으로부터 획득한 미국령 섬이었습니다. 류큐는 원래 오랜 역사가 있는 왕국이었습니다. 조선과의 조공 관계가 있어 조선과도 우호적인 나라였고 심지어 류큐의 왕자가 조선에 망명을 하기도 했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류큐는 1970년대 독립국가로 독립을 하게 될지 일본에 반환할지 논의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류큐의 독립을 지지하였으나 공산주의가 갑자기 크게 비대해지기 시작하면서 결국 일본령으로 다시 반환된 상황입니다. 만약 한국이 통일된 강대국이었다면 대마도 문제나 류큐 문제 역시 한국에 유리한 상황이 됐었을 것입니다. 과거 조선은 류큐를 조공국으로 두어 매우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었었는데 이 같은 관계가 다시 돌아오게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일된 한반도, 강대국이 된 한반도, 그리고 원거리의 강대국들과 우호적인 외교관계를 맺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북마리아나 제도의 일본 반환 이슈. 현재 괌, 사이판, 티니언섬 같은 미국령 북마리아나 제도는 자금의 중국발 안보 문제로 인해서 서태평양의 안보를 지키는 중요도가 높아진 섬들입니다. 이들 지역은 엄연한 미국령이지만 지역 주민들은 대통령 투표권이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미국의 50개 주에 포함이 돼 있지 않은 상황으로 하시라도 독립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전 세계 그 어느 지역보다 한국계 인구의 비중이 높은 지역입니다. 무려 4.2%의 한국계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의 안보 문제가 해소될 경우 류큐, 북마리아나 제도 등의 독립 문제가 다시 대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마리아나 제도의 유력한 매수유망 국가는 역시 일본입니다. 일본은 과거 북마리아나 제도를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승전국의 자격으로 국제적으로 점유할 권한을 얻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류큐 지금의 오키나와처럼 미국에 빼앗겼는데 북마리아나 제도 역시 미국의 반환 요구, 매각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중국의 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 문제가 해소돼야 할 문제입니다. 만약 일본의 미국령 북마리아나 제도 구매 혹은 반환 문제가 다시 대두되게 될 경우 한국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북마리아나 제도의 상황을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한반도 주변에서 일어나는 지정학적 변동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을 살펴봤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는지요? 현재 국토전략TV에서는 990원, 유튜브 멤버십 제도에서 설정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금액인 990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는 국토전략TV 멤버십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더 많은 고급 영상들을 즐기고 싶으시다거나 국토전략TV를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국토전략TV 멤버에 가입하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